자, 오늘은 이제 체질이 두개 남았죠. 안한 체질, 수음 체질 남았고, 다음 주에는 이제 토음 체질을 해요. 예. 그런데 오늘 이제 수음 체질 하기 앞서서 제가 지금 17분 이제 섭생표를 들었어요. 섭생표를 이제 원리가 무엇인가, 섭생표 원리 먼저 좀 설명하고서 하겠습니다. 우리 몸에 내장이 이제 내장, 몸속에, 몸통에 내장이 있잖아요. 내장이 장이 있고 장, 부가 있어요. 그뭐 오장육부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네네. 그러니까 장이 한자로는 이렇게 쓰고, 이건 약자로 쓴 건데 이렇게 써요. 그러니까 오장오부가 있어요. 결론적으로는 이제 오장육부가 아니고 오장오부, 오장오부. 근데 그 장은 뭐고 부는 뭐냐? 장은 뭐고 부는 뭐냐? 그 장은 간, 심, 신, 폐, 간, 신, 신, 폐. 비장인데 이게 여기 우리 팔치질에서는 췌장이라고 해요. 췌장. 위 옆에 붙은 게 췌장 있는데 인슐린 분비하는 곳이요. 그게 이제 그걸 서양에서 용어가 의학 용어가 들어오는 거를 일본 사람들이 다 번역했다고 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한자로 번역할 때 잘못 번역했어요. 이거 최애로 붙여야 되는데, 그거를. 예, 판크레아스를 최애로 붙여야 되는데, B로 잘못 붙여서. 그게 됐어, 이름이. 그리고 부는 담낭, 쓸개, 담낭, 소장, 방광, 대장, 위예요. 예. 그런데 이제, 장하고 부가 구별이 있어요. 구별. 왜 그러면 장부에 이름을 붙여놨는지. 예? 그러니까 크게 구별하자면 장이란 놈은 그 장기가 속이 꽉찬 놈이에요. 꽉 찼어. 꽉 찼어요. 그 부는 속이 비었어요. 마치 우리 파이프 관 생각하시면 자, 여기서부터 여기 우리 입에서부터 넘어가면서 보잔 말이죠. 다 이렇게 식도를 타고 넘어가면 위가 있잖아요. 위는 그냥 이렇게 음식물이 들어가지 않은 상태에서는 통이 비었죠. 그 위에서 또 뭐가 연결돼요? 소장이 연결되죠. 소장도 다 관이죠. 소장이 또 뭐랑 연결? 대장이랑 연결되죠. 대장도 관이고 다 관이죠. 오줌포도 방광도 오줌포인데 방광도 평소에 오줌이 차지 않으면 그냥 빈 관이나 마찬가지라 빈 주머니. 쓸개도 이제 여기 이 담낭이 그간 밑에 붙어 있는 쓸개인데 쓸개도 쓸개즙이 없을 때는 쓸개즙이 찼을 때는 그 빵빵하겠지만 쓸개즙이 없다면 그냥 그빈 주머니다. 그러니까 부라는 놈은 빈 주머니다 생각하셔야 돼. 빈 주머니거나 관이거나 하는. 그러니까 그 팔체질의학에서는요 기존 한의학에서는 부를 양이라고 하고 장을 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양과 음을 따지면 기존 한의학은 부를 양이라고 장을 음이라고 하는데 팔체질의학에서는 바뀌었어요. 바뀌었어. 그러니까 장이 양이고 부가 음이에요. 그러니까 더 중요도로 따지면 장이 부보다는 좀더 중요하다는 뜻이에요. 네, 여기가 그러니까 더 중요해. 장이 그리고 속이 꽉찬 장기는 장이라고 하고 속이 빈 장기를 부라고 하는데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팔체질 하면 양체질 뇌체질하고 음체질 뇌체질이 있어요. 음체질이 뇌체질 있잖아요. 예? 목양복음, 금양금음, 수양수음, 토양토음 이렇게 예, 체질이 있는데 양체질은 장이 위주로 발달한 체질이다. 양체질은 장 위주로 발달한 체질이고, 음체질은 부가 위주로 발달한 체질이다. 네네.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병이 와도 양체질은 장 쪽으로 병이 잘올 가능성이 있고 음체질은 부 쪽으로 병이 잘올 가능성이 있다. 네. 그렇게 장과 부를 말씀드렸고 이제 여러분들 체질표를 섭생표를 보셨는데 섭생표가 어떻게 구별되어 있냐면 제일 위에 뭐가 적혀 있어요? 이름이 적혀 있죠? 체질 이름이 적혀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음식이 좋은 음식, 나쁜 음식이 배열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동그라미가 두개 있는 거가 있고, 동그라미가 한개 있는 거 있고, 가입도가 한개 있는 갭에 두개 있는 게 있잖아요. 그왜 그러냐? 그거 이제 자, 토양체질 받으신 분들, 토양체질 받으신 분들 생각해요. 토양체질을 이제 예를 들어서 설명할게요. 일단 먼저. 그러면 이제 사람이 타고날 때부터 장기가 센 장기가 있고 약한 장기가 구별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게 체질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토양체질은 어떤 장기? 토양체질은 제일 강한 장기는 췌장이에요. 췌장. 제일 강한 장기 췌장. 그다음에 심장, 간장, 폐, 신장. 그러니까 토양체질은 가장 센 장기가 췌장이고 가장 약한 장기가 신장이에요. 그런데 이거를 이제 이렇게 장 위주로, 그러니까 여기 이제 장의 서열도 있고 부의 서열도 있는데 이거는 췌장은 자기 짝대는 부가 뭐냐면 위예요. 심장은 소장이고 간은 쓸개 담낭이고 폐는 대장이고 신장은 방광인데 이제 여러분들 제가 둘째 날 팔체질 배열도 말씀드린 거기 오행으로 이렇게 그렸잖아요. 오행으로. 예? 그런데 췌장은 토에 토. 심장은 화고 간은 목이고 금이고 폐는 금이고 신장은 수예요. 요런 차례로 거기 보면 이제 이렇게 토양체질 보시면 차례가 이렇게 배열되어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장기가 이렇게 다섯 개 요소가 서열이 있다면 서열이 있는 게 이런 내장 구조에 이거를 내장 구조라는데 내장 구조에 서열이 있어요. 순서가 있다는 거죠. 그 토양체질하고 정반대는 무슨 체질? 토양체질 정반대는? 그러니까 수양체질을 거꾸로 보시면 된다는 거예요. 수양체질은 자 모든 게 모든 게 거꾸로니까 토양체질을 알면은 토양체질 장기 구조를 알면 토양체질 수양체질은 수양체질 여기를 위로 놓고 이렇게 정반대로 하시면 여기 수양체질은 신장이 제일 세고 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네그 요거를 가장 센 장기를 제1강장기라고 해. 제1강장기. 제1강장기. 예? 제일 약한 장기를 제1약장기라고 해. 제1약장기. 예? 그리고 중간에 있는 거는 대소가 중간장기. 중간장기. 그두 번째로 센 장기는 제2강장기. 두 번째로 약한 장기는 제2약장기예요. 이런 이름이 있다. 그런데 이렇게 타고날 때부터 이런 센 장기와 약한 장기의 구별이 있는 것 자체가 체질이고 자체가 생리야. 이게 정상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세게 타고났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약하게 타고나서 나쁜 게 아니라 그냥 이런 구조 자체가 정상이란 말이죠. 정상, 네? 그게 이제 그거를 날 때부터 불균형하다고 해가지고 선천적 불균형이라고 해요. 선천적 불균형. 선천적 불균형이다. 선천적으로 센 장기와 약한 장기가 있다. 이게 선천적 불균형이야. 이게 생리 상태예요. 생리 상태. 생리 상태란 말이죠. 네? 그러면 이게 마치 여기를 만약에 췌장을 100이라고 한다면
가정해서 가정에 100이라면 여기는 90쯤 되고 여기는 80쯤 되고 여기는 70쯤 되고 여기는 60쯤 된단 말이죠. 위상이. 예? 그쵸? 센 놈이 100이면 제일 약한 60쯤 돼. 이게 요렇게 요런 차이가 되어 있는 게 생인데 중요한 구분은 뭐냐면 자 체질에서 센 놈은 절대로 약해지지가 않아요. 센 놈은 절대 약해지니까 센 놈은 항상 세질라고만 해. 예. 항상 세질라고만 해요. 예. 그 약한 놈은 항상 약해지려고만 해. 시소가 또 시소. 시소가 이렇게 돼 있는 시소가 있으면 센 놈은 항상 이렇게 세질라고만 하고 약한 놈은 이렇게 항상 약해지려고만 해. 이렇게. 예. 항상 그러니까 강장기란 놈들은 늘 세질려는 경향을 가지고 있고 약장기란 놈들은 늘 약해지려는 이제 경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이제 어떤 우리가 사람이 살면서 어떤 문제가 생겨서 센 놈이 더 세지고 자 이렇게 자 보세요. 센 놈이 더 세지고 약한 놈은 더 약해질 수가 있겠죠. 예, 그러니까 요런 선이 됐단 말이죠. 그러면은 센 놈이 뭐100 정도 됐 놈이 110 정도 됐거나 예, 약한 놈은 약해지려고 하니까 약한 놈은 한50 정도 됐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후천적으로 선천적 불균형이 더 심화된 거잖아. 그죠? 후천적으로 더 불균형이 됐어. 후천적 불균형이 더 심해졌어요. 그러니까 불균형이 심화되었어. 예? 이렇게 된 거. 예. 그게 병리다는 거야. 병리. 생리고 이게 병리야. 병리. 이렇게 어떤 인자에서 센 놈들은 더 세게 지고 약한 놈들은 약해지는 이런 상태가 된 거. 그러면 이제 이거를 치료를 하는 건 어떤 방법이 돼야 되겠어요? 치료하는 방법은 더 세게 된 놈은 원래 자리로 복귀시키고 원래 자리 100으로 복귀시키고 얘는 원래 자리 60으로 복귀시켜야 되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게 이제 강한 놈이 더 강해진 거야. 그래서 더 강해진 놈은 어떻게 해야 돼? 눌러야 되죠. 눌러야 돼. 그 억제해야 돼. 억제해야 된단 말이죠. 억제. 누르 억자예요. 예? 그러면 약해진 놈은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그걸 부약이라고 해요. 부약. 부자는 뭐냐면 부추기를 부자예요. 부축한다는 뜻이야. 부약이에요. 체질 치료하는 원리가 이게 치료잖아요. 여기 이제 이거를 이렇게 된 거를 이렇게 복귀시키는 게 치료잖아요. 치료는 억강 부약이에요. 억강 부약. 이게 체질 치료하는 방법이에요. 네. 여기로 누르고 얘를 누르고 얘기는 누르고 얘는 올리는데 근데 시설하고 했죠. 그러면 얘를 누르면 어떻게 되겠어요? 얘는 올라가죠. 예. 얘를 올리면 얘는 내려와. 예. 이거를 길항구조라고 해. 길항구조. 길항구조. 한쪽에 대한 자극만으로 반대편에 대한 자극을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거가 길항구조예요. 예. 근데 자, 팔체질이 우리가 팔체질을 치료하는 도구가 세 개가 있더랬죠. 세 개. 치료 도구 세 개. 뭐라 했죠? 체질 침. 예? 체질 한약. 체질 영양 이렇게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침은 요거를 동시에 할수 있어. 얘도 하고, 동시에. 침 가지고는, 그러니까, 이거를 억강 하는 건 사법이라고 해요. 사법. 예? 사법. 얘는 보법. 보법.
부추기는 놈 보법, 억제하는 놈 사법.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이제 침 치료하는 방법 중에 보사법이라고 하거든요. 보사법. 그러니까 침 치료 보사법을 체질침은 동시에 할수 있단 말이야. 얘도 하는 동시에 얘도 해. 방법이. 예. 얘도 하면서 얘도 하는 거. 얘 하나만 한게 아니고 동시에 할수 있어. 침 가지고는. 예. 그런데 약과 영양법은 한 가지밖에 못 해요. 요거밖에 못 해. 약과 영양법은 사법이 없어. 얘는 보법만 있어. 예. 보법만. 얘는 사법이 없다. 요거만 할수 있다. 그러니까 이걸 하려면 요걸 통해서 이걸 하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섭생포에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고 동그라미 한 개가 되어 있죠.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는 놈은 제일 약한 장기를 도와주는 음식이야.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는 놈, 예, 동그라미 두 개가 되어 있는 놈은 최고 약한 장기를 도와주는 음식이다. 동그라미 하나는 제2장, 그러니까 두 번째 약한 놈을 도와주는 장기라는 거야. 그게 구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리고 가위뼈 두개 되어 있는 놈, 가위뼈 두개 되면 최고 강한 장기를 도와주는 음식들이고, 그러니까 강한 건 계속 강해지고 하니까 더 강해질 필요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강한 쪽으로 들어가는 것들은 최강 장기를 도와주는 게 가위뼈 두 개고, 가위뼈 한 개는 두 번째 강한 장기를 도와주는 것이 가위뼈 한 개다. 네네. 뭐를? 아이, 가위뼈는 먹으면 안 된다고 계속 올리는데 올리는 거를. 내릴 수가 없잖아, 걔는, 가위뼈는. 예. 그럼 여기를 헛도신 거야, 그러면. 그거 하려고 온 건데, 최종적으로. 제가요, 그거 안 먹고 지금 17년째 잘 살고 있어요. 자, 목 있는 사람 뭐라고 했지? 어르신 욕하면 안 되는데. 목 있는 사람 먹은 기가 있다 그랬지? 자, 하여튼 그게 이거 이제 여기 있는 내용, 여기 있는 내용 제가 여기 다 설명해 드린 거예요. 예, 여기. 그리고 자, 예, 다시 한번. 자, 그러면 자, 토양 체질하고 수양 체질은 이제 장기 구조도 다 아셨죠, 그죠? 토양 체질하고 수양 체질은 장기 구조, 내장구 선천적 불균형 생리고 후천적 불균형 병리다. 치료는 후천적 불균형 상태를 선천적 불균형 상태로 복귀시키는 거다. 복귀시키는 거. 네, 그거 보호와 보법, 보법하고 사법이 있는데 침은 보법, 사법을 다할수 있지만 약하고 음식은 보법만 할수 있다. 예. 그러니까 모든 체질의 한약들은 다 보약인 거예요. 체질 각 체질로 분류된 모든 한약은 다 보약인 거야. 보약. 예. 네. 아, 이제 다 이제 그 이걸 만드신 분이 오랜 기간 동안 이제 연구하고 경험하고 이제 해가지고, 뭐 하여튼 뭐그 약간 뭐 소스가 된거 있긴 한데 이제 그동안 이제 환자들을 보면서 계속 실험한 거죠. 네, 그걸 열심히 드시려고 하나 보군요. 자, 그리고 이제 내장 구조 또 알려드려요, 잠깐. 내장 구조 다른 체질도 내장 구조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고리 딱딱 아파요? 큰일 났네요. 고리 딱딱 안 아프라고 오신 건데 왜? 아, 여기 일근 와가지고 고리 딱딱 아프시면 어떡해? 큰일 났네. 아니 그 혼자 체질을 혼자 다 처음부터 아시더니 그냥 왜 이렇게 그러신대요? 자, 그럼 그다음은 이제 목양 체질, 금양 체질 장기 구조 알려드릴게요. 목양 체질, 금양 체질.
목양체질은 간이 제일 커요. 목양체질. 간. 응. 제일 약한 장기는 폐. 금양체질은 거꾸로. 요게 제일 될 거고, 요게 약하고, 간. 그 다음에 신, 심, 체, 폐. 그러니까 요게 이제 뭐, 담낭, 방광, 소장, 위, 대장. 이렇게, 이렇게. 예. 간, 여기 목, 수, 화, 토, 금. 이런 순서. 예. 이렇게. 예요. 다 쓰셨어요? 금양체질은 정반대. 양체질 네개다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는 음체질. 음체질은 목음체질 할게요. 목음체질. 아, 금음체질. 아, 목음체질을. 목음체질. 목음체질은 자, 음체질은 뭐가 위주라고? 뷰가 위주라고 했잖아. 그죠? 그 대장. 아니, 여기. 대장. 대장은 치고 약해. 대장. 최고 약한 장기 먼저 대장, 방광, 위, 소장, 담. 쓸개가 제일 세고, 모금체질은? 모금체질은 대장이 제일 약한데, 목, 화, 토, 수, 금의 순서다. 담낭, 소장, 위, 방광, 폐. 대장, 대장, 네? 모금체질, 금체질은 정반대. 금체질은 아직 이 클래스에서는 아직 제가 금체질을 안 드렸어요. 보통 그 제가 체질학교 하면은 금체질이 많이 오는데 이 클래스는 이상하게 여기 화, 예, 네, 화, 불화, 위는 토, 방광수. 대장은 금. 예. 자, 그러면 요것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러면 여기 목 있잖아요. 그죠? 목. 여기도 목 있죠? 그러니까 목이, 이게 목. 목, 이랬잖아요. 아까요. 그죠? 목, 이렇게 목 양도 있고. 뭐라고 말씀드려서. 목은, 그러니까 목은 담낭이거나 간이라고 했잖아요. 목기는. 근데 아까 장의 양이고 부가 음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목의 양은 뭐야? 간이잖아. 목의 음은 쓸개 담. 그러니까 목양체질은 간이 센 체질이다. 이름이 목양체질은 간이 센 체질이다. 목음체질은 담이 센 체질이다. 그러면 금양 있죠? 금양은 폐, 금이잖아. 폐. 폐가 센 체질이다. 금양은 폐잖아. 폐. 금양. 금음은 아까 금음은 대장, 폐 대장이라 했잖아. 대장이 센 체질이다. 그러니까 각 체질의 이름은 그 체질의 센 장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예. 네. 토양체질은 최장이 센 체질이다. 예. 네. 모금체질, 정반대로 금음체질. 이제 오늘 하는 거 수음체질 해볼게요. 수부체질. 수음체질은? 그러면 수음이니까 뭐가 제일 세겠어요? 수음이니까. 수음이니까 방광이 제일 세. 방광. 방광이 최고 세고 최고 약한 건 위. 위. 예. 대장. 고장 약한 장기는 대장. 소장. 담낭. 그러니까 여기 수가 세고 수목 화금토 토는 제일 약해. 수음체질. 그러니까 토음체질은 정반대. 여기가 제일 세고. 소음체질은 위가 제일 세고, 그 다음 대장이 세고, 얘네가 둘이 약하고. 네?
이제 다시 그 팔체질 이름 얘기할게요. 자, 목 양체질은 간이 센 체질이다. 거기 여러분 안 가지고 계시구나. 영어로 이제 헤파토니아 하는데 헤파가 간이란 뜻이에요. 간. 네, 간. 네. 금양체질은 풀모토니아인데 풀모가 폐란 뜻이에요. 폐가 센 체질. 네. 수양체질은 레노토니아라 신장이 센 체질. 토양체질은 판크레토니아 췌장이 센 체질. 네. 그리고 모금체질은 꼴리시스토니아인데 꼴리시스토가 담낭이라는 뜻이에요. 담낭이 센 체질. 네. 그리고 금음체질은 꼴로노토니아. 꼴로니 이제 대장이라는 뜻이에요. 대장이 센 체질. 그리고 수음체질은 베시코토니아. 베시코는 그 담낭, 저 방광이라는 뜻이에요. 방광이 센 체질. 토음체질은 가스트로토니아. 가스트로는 위라는 위가 센 체질이에요. 그러니까 각 체질의 센 장기가 각 체질 이름이다. 이름이다. 예.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 거기 섭생표에 보시면 뭐 커피 얘기도 나오고요. 커피. 또 뭐가 나오냐면 호흡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호흡. 호흡 나오죠? 네. 그 얘기할게요. 자, 우리 태양계 그 지난번에 약간 얘기했는데 태양계 제일 가까워 있는 거에 수성, 금성, 지화, 목, 큰 목성, 토성은 뭐가 중요하겠죠? 이게 중요하다. 이게 띠가 이거는 토성. 자, 그러니까 수체질은 수성이 고양벌이라고 하죠. 수성이 수체질은 수양체질, 수음체질. 수양체질, 수음체질은 수성이 고양별이에요. 네, 뭐 별에서 온 건데 김수현만 고양별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금양체질, 금음체질은 금성이 고양별이에요. 여기 목양체질, 목음체질은 목성이 고양별. 토양체질, 토음체질, 토성. 자, 그러면, 자, 지구에서, 저기 태양에서 멀리 떨어져 있으면 멀리 떨어질수록 뭐가 긴 거죠, 이게? 이게 자기 공전 궤도가 긴 거죠. 예? 공전 궤도 상에서 이 행성들이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 태양으로부터 제일 멀리 달아났으니까 얘가 생명력이 제일 센 놈이단 말이지. 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이 이게 이제 달아나다가 자, 태양은 잡아당기려고 하고 예? 행성은 달아나려고 해. 그러니까 예? 달아나는 힘이 뭐예요? 원심력이죠, 원심력. 잡아당긴 힘은 구심력. 그러니까 원심력하고 구심력이 적당한 자리에서 균형을 이루고 있는 게 궤도예요. 각 행성의 궤도. 그러니까 태양 쪽으로 가까이 가 있는 건 뭐야? 힘이 그만큼 자 이걸 비교한다면 수체질하고 토체질하고 비교했을 때, 그러니까 토체질이 수체질보다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불기운 내몸 저기 몸속에다 불이 있다고 그랬잖아. 생명력 불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행성들도 생명체거든요. 행성들도 행성체 행성 안에 뭐가 있어? 거대한 불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죠. 안에 불이 지구 안에도 불이 들어있고 다 불이 들어있어. 자기 생명이 있단 말이야. 행성에 가지고 있는 분리 다 들어있어. 안에 다. 그게 생명력이에요. 그러니까 생명력이 토성이 제일 센 놈이단 말이야. 예. 그리고 이제 여기를 지구 화성을 여기 경계로 이렇게 보면은 이제 여기 태양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행성의 표면 온도가 어때요? 표면 온도가 높죠? 예? 그것을 건열이 있다고 그래. 건열. 건열. 그러니까 수성하고 금성은 건열이 높아요. 건열이 있어. 건열. 네. 그러니까 내부는 어떻게 했어? 내부는 상대적으로 건열은 겉에는 열 있고 속은 상대적으로 차다. 건열 속내이야. 여기는 상대적으로 그 여기는
멀지. 여기는 겉에는 냉해. 겉에는 냉한 대신에 속에는 열이 있어. 건냉 속열이야. 목토는 수금은 건열 속냉이고 목토는 건냉 속열이에요. 네네. 이게 아주 중요한 구분이에요. 그러면 자, 속열이 있으니까 속열 어떻게 해야 돼? 속열을 해소하려면 뿜어내야 되잖아. 뿜어내야 되지. 예? 뿜어내야 되니까 땀을 흘려야 좋겠어, 나쁘겠어요. 여기요. 속열을 밖으로 뿜어내니까 땀이 나면은 좋다는 거야. 여기는 땀을 내는 게 좋다. 목체질하고 털체질은 땀을 내는 게 좋아요. 내는 게 좋아. 대신 여기는 건열이니까 건열을 시켜야 되는데 속에는 냉하니까 발사람 어떻게 됐어? 발사람 오히려 더 이게 심화 구조가 더 심해지겠죠. 그러니까 얘는 땀을 두체질은 땀을 내는 게 나빠요. 예. 근본적으로 이렇게. 근데 약간 좀 개인차가 있을 수 있는데 하여튼 근본적으로 이렇다. 여기는 땀을 이거를 교감신경 긴장체질이라고 그래. 교감신경 긴장체질. 수체질하고 금체질을. 뇌체질은 교감신경 긴장체질이에요. 이쪽은 목체질하고 예? 토체질은 부교감신경 긴장체질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중요한 구분이 있는데 여기는 카페인이 이로워요. 카페인이 이롭다. 여기는 카페인이 해롭다. 그러니까 거기 섭생포에 커피가 들어가 있는 걸 보면 다 커피 뭐 이런 거 카페인 이런 거다다 적혀 있어요. 그게 이런 기준에 의해서 나온 거예요. 아, 그 차고 뜨겁고는 약간 달라요. 네네. 하여튼 그러니까 여기는 수체질하고 금체질은 겉을 늘 서늘하게 하는 게 좋다. 겉을 서늘하게 하는 게 좋고 여기는 겉을 항상 따뜻하게. 예, 네, 그러니까 이 무슨 이제 요새 여름이니까 어느 공간에 가든지 다 머리로 에어컨이 쏟아지잖아. 그러니까 여기 두체질은 에어컨 바람이 별로 직접 쏘고 이러는 건 좋지 않죠, 그죠? 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면 호흡법이 나오는데 호흡이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호흡이에요. 호흡. 여러분들 해보세요. 이렇게 되잖아.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호하는 거와 흡하는 거하고 작용이 달라. 우리 몸에서 호하는 기관은 폐예요. 폐. 그러니까 숨을 내뿜는 기관은 폐야. 숨을 들이마시는 기관은 간이에요. 간. 예. 그러니까 서로 호흡하는 기관이 서로 각기 담당하는 기관이 서로 달라요. 그러니까 자, 폐를 약하게 타고난 체질. 아까 거기 내장 구조 말씀드릴 때 뭐 이제 폐나 대장이 약하게 된 있는 체질 말씀하는 거죠. 그거? 예? 목양 체질은 다 폐가 약해져. 목양 목음 약한 체질. 예? 그리고 또 폐가 약한 체질 토양 수음. 이렇게 목양 목음 토양 수음 뇌체질. 폐가 약한 체질은 그러니까 많이 이렇게 자신의 기운을 밖으로 내뿜는 거 폐가 약하니까 호하는 거를 많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처럼 지금 계속 저는 이거 폐가 약한 체질인데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한테 아주 나쁜 일을 계속 하고 있는 거 지금 스스로. 예. 피치 못해서. 네. 그러니까 이 폐가 센 체질은 많이 하는 게 자기 건강에 좋다는 거지. 그러니까 조용필이 어떻게 한다고? 조용필이 콘서트 가면 처음 부른 노래보다 마지막 부른 노래가 훨씬 더잘 부른다 그랬잖아. 그게 써먹으면 써먹을수록 자기가 건강해져요. 예. 네. 그러니까 센 놈은 자꾸 써먹어야 돼. 센 놈은 자기 내부에서 센 쪽을 자꾸 써먹어야 돼. 그리고 약한 쪽은 늘 아껴야 된다. 저는 하여튼 지금 아주 정반대를 이리 하여튼 뭐 하여튼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호흡을 만약에 이제 무슨 그 무슨 단 하는 데라든지 무슨 호흡 명상하는 데라든지 가서 호흡한다 이제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폐가 약한 사람들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응? 배가 센 사람들은 이렇게 하는 거야. 호흡을 할 때, 호흡에 내쉬는 숨을 길게 할 것인지, 내쉬는 숨을 짧게 할 것인지, 들이마시는 숨을 길게 할 것인지, 들이마시는 숨을 짧게 할 것인지, 구분이 그것 때문에 돼 있다. 그러니까, 여기 만약에 무슨 폐가 약한 사람들이 나팔 분다고 하면 계속 나팔 분 어떻게 되겠어? 다 버리는 거니까, 네? 그런 구분. 커피 이로운 커피는 해로운 커피 녹차 이런 거 카페인 들어간 거 해로운 근데 여기 이제 약간 여기는 근데 목양체질 모금체질 여기 토음체 약간 조금 여기는 요 반응이 조금 애매할 수도 있어요. 모금체질이나 이런 토음체질들이 예민한 사람들은 커피 마시면 잠못 자고 하는 경우가 있긴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 왕창 다 맞진 않아요. 그러니까 약간 개인차가 있어요. 네. 저도 7시 이후에 커피 마시면 잠못 자요. 모금체질인데. 네. 몸이 금방 나빠졌던 뜻이야. 나쁜 반응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게 돼? 보초가 자고 있다. 놓고 기선 하는 거란 뭐야? 예, 보초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보초가 어떻게 난다고? 깨어난다고 그죠? 네. 술을 막 절제 못하고 막 많이 많이 드시던 분들이요. 체일치 맞아가지고 몸이 좋아지잖아요. 그러면 술이 약해져요. 술이 약해져. 네. 저는 예전에는 술 많이 먹었어요. 많이 먹어서 그뭐한 한참 날릴 때는 뭐세 병, 네병 이렇게 먹었는데 요즘은 반 병만 먹어도 막 취해요. 그리고 이제 소주를 못 먹어. 소주를 먹으면 머리가 아파. 예. 네, 계속 술을 하고 하니까 머리가 아파가지고 소주를 끊었어요. 옛날에 소주만 마셨는데. 예. 네, 하여튼. 자, 요거 잠깐 자 설명해 드린 건데요. 그거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것들이 다 있다, 여기. 그러니까 지난번에 이제 체질 체질의학이 뭔가 그런 거 있고 오장오부 기란관계 설명이 있어요. 그러니까 기란관계가 그러니까 간과 폐, 신과 체 이렇게 이제 이런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쪽이 약해지면 한쪽은 덩달아 강해지고 한쪽이 강해지면 한쪽이 약해지는 그런 관계예요. 억강부약 말씀드렸고.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그럼 이제 오늘 그할 거요. 자, 오늘 이제 수음체질. 그러니까 수음체질은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위가 가장 약한 체질이니까 여덟 체질 중에서 소화력이 최고 약한 체질이다. 소화력이 약한 체질이에요, 소화력이. 이게 특징적이에요. 그러니까 수음 체질은 소화력이 약한 게 특징적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단어를
이제 골랐는데 위허에 위가 허하다. 위가 허약하다. 위가 그러니까 허약하다 못해서 심해지는 사람은 위가 밑으로 어떻게 된다 그랬죠? 이렇게 보통은 위가 여기 이렇게 붙어 있어야 되는데 배꼽까지 처지는 사람도 있어요. 배꼽 이렇게 그런 막 여기를 뚫뚫이 막 물소리가 막 나요. 위하수가 날 때부터 위하수는 아닌데 위하수가 될 가능성을 아주 많이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렇게 위허예요. 그게 위허. 협소하다는 건 협소는 좁다는 뜻이고요. 좁다. 자기 세계가 좁아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삼각형 가지고 설명해 드렸잖아요. 삼각형. 이렇게. 예? 이렇게. 이렇게 했죠. 이게 앞이고 이게 뒤다. 토양 체질들은 토양 체질들은 전면이 넓어요. 토양 체질들은 전면이 넓어. 근데 수체질들은 수양이 수음체질 전면이 좁아요. 그러니까 이게 자기가 구축하고 있는 세계가 좁다야. 좁다. 세계관이 그런 협소예요. 협소. 그 이때 이따가 이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제 소화력이 약하니까 느릿 100번 씹어가지고 삽힌다. 100번 씹는다. 예? 수음체질은 소화기관이 약하다. 그래서 천천히 먹고 조금씩 먹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거지. 천천히, 오래 씹기도 해야 되지만, 천천히 먹고 조금씩 먹어야 돼. 한꺼리 많이 먹지 말고. 예? 자신의 세계, 자신의 영역에 안주하기를 좋아해서 외부 세상을 향할 통로를 좁게 유지하고 있다. 외부 세상을 향한 통로를 좁게 유지하고 있다. 이게. 앞에 좁다는 뜻이에요. 그게 협소예요. 협소. 객관이나 이론보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인다. 왜냐하면 이게 수양 체질하고 수음 체질하고 약간 다른 점이에요. 수음 체질은 두 번째 센 장기가 목이고 수양 체질은 두 번째 센 장기가 금이에요. 그러니까 같은 소음인인데 수음 체질하고 수양 체질은 그래 달라요. 그래서 수음 체질이 보다 좀더 너그러운 사람들이고 수양 체질이 좀더 날카로운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하여튼 소음인인데 그러니까 수양 체질보다는 느리고 수양 체질보다는 너그럽고 그러니까 서로 이제 비교한다면 수양 체질보다는 헐렁하고 그러니까 수양 체질들은 헐렁하지 않다는 뜻이죠. 깐깐해요. 수양 체질들은 깐깐하다. 수양 체질보다는 투기적이다. 투기성이라는 거는 이제 그러니까 목양 체질이 가지고 있는 특징인데, 자, 목양 체질 옆에 수음 체질이 있었잖아요. 우리 여기 체질표, 여기 배열도 볼 때, 목양 체질 옆에 수음 체질이 있었죠. 그러니까, 목양 체질하고 수음 체질하고 내장 구조가 비슷해, 서로 비슷해. 닮았어. 그러니까 그런 투기성을, 목양 체질의 투기성을 수음 체질이 가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한 가지 이제 말씀을 드리자면, 네, 있어요. 제가 이제, 저는 충북 청주에서 태어났어요. 충북 청주. 아세요? 예, 네, 충북 청주. 예, 네, 요번에 충청도 도지사 되신 분 3선 연임 성공했네요. 예, 네, 옛날에 충주시장 하시던 분인데, 이시종 씨라고 충북 도지사 3선. 3선 된 분이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최문순 강원도지사랑 이시종 예, 충북 지사가 삼선 하셨네, 보니까. 그런데 충북 청주서 태어났는데, 그리고 중학교 1학년 10월달까지 충북에 살았어요. 그러니까 14년 정도 산 거죠, 충북에. 태어나서. 네. 그러고 이제 본의 아니게, 이제 저는 원치 않았는데, 본의 아니게 경상도로 그러니까 운이 이제, 삶의 운이 이제 경상도 가가지고, 저기 아주 골짜기, 경상북도 봉화군 춘향면. 경상북도에서도 봉화군에서도 춘향면. 춘향면 아세요? 혹시 들어보셨어요? 춘향면. 봄춘자 변양자. 봄춘자 변양자. 아, 이름은 참 좋아요. 이름은 좋아. 예? 예. 춘향에서 나는 아주 나무 국토지리 시간에 배우잖아. 춘향목이라고. 예? 옛날에 저 태백산맥에서 나던 아름드리 나무들이 다 춘향에 모여서 그 나무들의 집산지였고 춘향 지역에서 나는 소나무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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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통 자라잖아.
이렇게 꿀뚱꿀뚱. 근데 춘향에서 자라는 소나무는 곧게 자라, 곧게. 곧게 자라가지고 대궐에서 쓰는 무슨 대궐 공사하면 큰 나무들이 필요하잖아. 그걸 다 여기서 갖다가 썼어. 그러니까 유명한 춘향목이라는 나무가 나던 봄춘자, 변양자. 그 살아보니까 봄볕이 그렇게 소중할 수가 없어. 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춘향인가 봐. 예, 봄이 없어요. 그러니까 겨울이 왔다가 좀 있으면 이제 바로 여름이 되거든요. 해발 600m. 지역이. 그러니까 거의 산골인데 거기 가서 이제 2년을 살고 고등학교를 간다고 이제 대구를 갔거든요. 대구서 졸업하고 이제 서울 대학을 갔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선배들이 대구 향후에 만든다고. 일년 선배들이 대구 향후회를 만들재. 그러니까 그전까지 대구 향후회가 없어서 대구 향후회를 만들자고 이제 후배들 데리고 와가 자기들끼리 이제 2학년하고 1학년하고 합쳐가지고 향후회를 만들자고 이제 신입생들 왔다고 이제 온 거예요. 그 향후회 오라고. 그 저는 좀 애매하잖아요. 저는 경상도 사투리도 쓸지도 모르는 사람이고, 응? 저는 그때까지 늘 계속 충주도 말하고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그 혹시라도 충북 향후에서 오라면 갈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오더니 대구 향후에 오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갈까 말까 망설이고 있는데 마침 1년 선배 고등학교 선배가 두 명이 있어. 그래가지고 아저 여기 내가 향후에 안 가고 저 선배들한테 잘못 보이면 내가 대학 생활이 고로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마지못해 갔어요. 대구 향후회를 그 갔는데 저희 이제 같이 들어간 그 대구 출신 대구에서 고등학교 나온 학생이 5명이에요. 우리 동기가 대구 지역에서 한 경희대 한의대 가는 친구가 5명인데 그중 한 친구에 관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대학을 금방 갔으니까 아는 사람이 없잖아요. 친구들이. 그 이제 같이 그 친구들끼리 이제 점심 먹으러 다녔단 말이에요. 같이. 근데 한의과 대학 수업은 고등학교랑 똑같아요. 1교시부터 8교시까지 있어요. 7시, 8교시까지. 그러니까 뭐 점심 먹을 시간이라고 무슨 뭐 여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하여튼 그 밥을 먹는데 도시락을 싸가지고 다닐 때니까 그때는 다 간단한 대학생이니까 저 도시락 싸가지고 다니죠. 그럼 이제 옛날에는 대학교 앞에 뭐가 있었냐면 국만 파는 집이 있어요. 국만. 도시락을 늘 밥은 다 있으니까 학생들이 국만 팔아. 국만. 그런 집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가서 먹는 거 국만 사가지고 먹는데 이제 딱 보세요. 이 친구가 키도 조그매요. 아주 조그매. 키도 조그만 친구고 그 친구는 이제 고향이 영주예요. 영주 친구인데 영주서 대구서 갔다가 온 건데 밥을 딱 보세요. 딱 씹잖아요. 그대로 알려드릴게요. 딱 씹잖아요. 그러면 기본 50번 씹고 기본 50번 심하면 100번. 이게 괜히 나온 얘기가 아니야. 이게 제가 그 친구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여튼 기본 50번, 심하면 100번. 그러니까 저는 성격이 느긋한 사람이에요. 급한 사람이에요. 모금체질은 두 번째로 급하다고 했잖아요. 전뭐밥 먹는 금방 막한 5분 다도 먹어버리는데 얘는 아이 그때까지도 보면 거의 뭐 5분의 1을 먹었을까 말까 막막 답답해가지고 막또 수업은 빨리 들어가야 되지. 수업 들어가기 전에 뭐 담배 하나 피워야지 뭐할 일이 많잖아요, 그죠? 그때는 담배를 피웠으니까. 예, 그, 한 시간이니까 교실에서 식당까지 걸어가는 시간하고, 식당에서 가야 되는 시간하고, 밥 먹는 시간하고, 담배 한대 피워야 되는 시간하고 따지면 급하잖아. 근데 걔는 또 담배도 안 피우니까. 하여튼, 뭐, 그냥, 그러고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한두 번 같이 다니다가, 제가 얘기했어요. 내가 내 이름이 뭔 동인데. 동아. 내 너랑 도저히 같이 못 다니겠다. 열불이 나가 나는 뭐 도저히 너랑 같이 못 참겠다. 너는 너 지금 밥 먹는 걸 봐가지고는 난 도저히 너랑은 내가 밥을 못 먹겠다. 미안하다 내가. 그건 이해해다오. 그러고 말았죠. 그리고 이제 잊고 있었어요. 잊고 있었어. 그거를 그 친구가 밥을 늦게 먹는다는 걸 잊고 있었던 거죠. 잊고 있었는데 이제 어느 하루에 제가 군대 갔다 와가지고. 이제 여기 서울에 가면 경동시장 있거든요. 경동시장에 이제 거기서 이제 취직해가지고 원장 생활하던 때인데 오늘 전화가 띄고 왔어요. 개업한다고. 그 어디다 개업하냐? 광명시에다 개업 자리를 봤대. 그러니까 네가 와서 좀 봐달래. 자기가 개업할 자리를 봤는데 좀 봐달래.
그래, 알았다. 그래서 그때 제가 그 독산동에 살았거든요. 독산동. 독산동이 이제 광명시 근처잖아요. 예. 여기 안양천만 건너면 광명시잖아요. 그죠? 제가 살던 독산동에서. 마침 뭐 우리 집에서 가까우니까 그럼 뭐그 주말에 한번 가보자. 그래서 갔어. 갔더니 이제 어디냐면 광명시 하안동이에요. 근데 그때는 이제 하안동이 한참 이제 입주가 시작되던 때라 좀 지금보다는 굉장히 한산하고 건물도 많이 없고 그럴 때그그뭐 상가 하나 잡았더라고. 가봤어. 괜찮아. 뭐 이래서 이제 괜찮네. 그리고 이제 왔더니 또 어느 날또 전화 삐가 왔는데 이제 개업한다고 오라고 정식으로 초청한다고 초대한다고 오래요. 그래서 이제 갔죠. 뚫렸더니 혼자 갔어. 혼자 갔는데 안 보이는 거야. 그 이제 제가 길눈이 어두워요. 그냥 한번 찾아갔는데 금방 찾아가면 좋겠는데 간판이 없어. 뭐 개업한다고 그랬는데 분명히 여기 같은데 간판이 없는 거야. 헷갈린 거야. 분명히 간판이 있을 텐데 헷갈려. 그막 여러 건물을 막 헤매다가 이제 갔어. 그 갔어. 갔더니 맞아 맞아. 잘 안에는 잘 꾸며놨어요. 예. 네.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으로 질문한 게 뭐냐면 그 친구한테 처음 질문한 게 동희야 왜 간판을 안 달았냐? 간판이 없으니까. 겉에는 그냥 저기 속으로 아주 멀쩡하게 해놨어. 잘 해놨어. 그왜 동희야 왜 간판 안 달았냐 했더니 다른 걸다 했는데 돈이 다 떨어져가지고 간판을 달 돈이 없더래. 인테리어하고 뭐 기계 사고 다른 돈다 쓰다 보니까 간판 달 돈이 없다는 거야. 그랬더니 창문에다가 종이로 전지에다가 자기 한의원 이렇게 이름 써가지고 달아놨어요. 창문에다가 그게 보여 그게 이렇게 창문에 달아놨어 이렇게 먼동 한의원 이렇게 하여튼 그래가지고 그래서 그 친구가 향후에 갔더니 향후에 친구이지만 하지만 뭐 그렇게 6년 동안 아주 뭐 친하게 지내진 않아서 걔가 그런 줄은 잘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러구나 이제 그래도 알았어. 얘가 이런 애구나. 얘가 그러니까 보통 생각하면 보통은 다뭐 영업장을 차리면은 간판 먼저 다른 돈 없더라도 간판 먼저 달고 찌라지 먼저 부스 뿌리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예. 무슨 신문에 광고 내고 이렇게 할거 아니야. 그래 사람이 올거 아니야. 예. 그게 뭐라고 아까? 이거. 바꿀 양은 세 개가 적다는 거야. 자, 여기 토양시 같으면 간판 먼저 달았겠죠. 간판 먼저 달고 예. 이게 달라. 세상을 향한 태도가 다르다는 거야, 그게. 예. 그래서 이제 그러고 또 넘어갔어요. 그 이제 제가 이제 그러다가 이제 제천을 갔어. 이제 뭐 하여튼 서울서 개업했는데 잘안 돼가지고 제천 가서 이제 파헤치기를 하기 시작했거든요. 그리고 공부를 하면서 자료를 보다 보니까 이게 나오는 거야, 자료에. 예? 파헤치기 자료에 이게 나오는 거야. 동의가 이체질이구나. 이제 그때 생각이 난 거지요. 예, 걔가 이체질이구나. 그랬구나. 그 이해가 돼. 걔가, 그러니까, 자, 그때 대학 1학년이니까 20살이잖아요. 20년 동안 자기 위가 약한 거를 충분히 경험했잖아. 그죠? 20년 동안, 그때까지. 자기 위가 약한 거를 충분히 경험했으니까 자기 경험 속에서 우러난 거지. 자기가 살아야 하는, 어떻게 살아, 먹고 살아야 된다는 거를 이미 다 경험한 거잖아. 그러니까 늦게 먹는 거야. 계속. 100번도 속아요. 예. 그래야지 탈이 안 난다는 걸 스스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또 이제 어느 날 또 소문을 듣게 됐죠. 듣더니, 사우디아라비아에서 비행기를 보냈대. 왕족이 비행기를 보내가지고 동의를 모시고 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동기생이 그 얘기를 전해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있잖아요. 그 무슨 왕족, 그게 딱 생각난 게 아니라, 그러면 가서 분명히 음식 대접을 받았을 텐데, 얘가 이거를 손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100번 씹었을까, 50번만 씹고 말았을까, 막 이게 궁금해지는 거 있죠. 막, 뭘 먹었는지가 궁금한 게 아니라, 응? 사우디아라비아 왕자 만나가지고 밥 먹는데 어떻게 먹었을까가 아주 궁금해지는 그런 하여튼.
아버지가 모르죠. 다음에 만나면 물어볼게요. 교회 장로님이에요. 그러니까 저기 광명시에 있는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고 아주 어떤 그래 이제 얼마 전에 이제 또 만날 기회가 있어서 만났어요. 그래서 밥을 얻어 먹었어요. 얻어 먹으러 이제 밥 사준다고 그래서 갔거든요. 그랬더니 이제 그 자기 차가 저 밑에 있으니까 가서 기다리래요. 그 차가 에쿠스야. 오, 에쿠스야. 아, 그래서 오, 돈 좀 벌었네. 그러고 있는데 뭘 이걸 무슨 바구니 것들 이렇게 예? 시장 바구니 같은 거 있잖아. 뭐 이 그 마트에서 주는 그런 거 있잖아. 부직포로 만든 그거에다 뭐 한가득 담아 가져와. 뭐냐 했더니 침대 뭐 빨러간. 에쿠스 몰고 다니는 원장님이 자기 집에 가져가서 침대포 빤다고 들고 나오는 거예요. 아,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네, 체질은 무섭다. 10분만 쉬었다 하겠습니다. 권도원 이제 팔체질을 만드신 권도원 선생님은 그 토음 체질이 희소하다고 하셨다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그거를 이제 저는 그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뭐 책에도 계속 쓰고 있지만 토음 체질은 전혀 이제 희소하지 않다고 그런 의견을 가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뭐 각 그 클리닉마다 뭐 조금 편차는 있겠지만 제일 어떤 체질을 가장 많이 본다고 이제 또 주장하는 게 서로도 달라요. 그러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는 토양 체질을 많이 보는데 어떤 또 한 의원은 금음 체질들이 많이 온다고 하고 그리고 저는 상대적으로 수음 체질이 많지가 않아요. 저한테 오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이유를 따져보면 그 저희는 팔체질을 특화해서 진료하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팔체질 하는 사람들은 이 그 전체 의료계에서 저희들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을 얘기하면 굉장히 미미하거든요. 그러니까 굉장히 비주류고 그리고 한의학 자체가 기존 이 의료 체계에서 보면 한의계 자체가 비주류인데 한의학 자체에서도 이 체질의학 하는 사람들 비주류예요. 예. 그래서 체질의학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팔체질 하는 사람은 더 비주류예요. 그러니까 가장 구석에 몰린 사람들이라고 저는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수음 체질이라든지 수양 체질이라는 사람은 소음인인데요. 소음인 사상으로 따지면 근데 소음인들은 기존의 한의원에서 치료를 잘 한다고 말이야. 기존의 한약을 쓰는 사람들 한의원에서 소음인들은 치료를 잘해요. 왜냐하면 기존 처방들이 소음인의 친한 처방들로 구성돼 있어요. 약이 소음인 약들이 많단 말이죠. 우리 말하는 인삼, 뭐 당귀, 뭐 천공 이런 감초 이런 것들 다 소음인 약이거든요. 우리 흔히 얘기하는 예, 그거 다 소음인 약이에요. 그러니까 소음인들은 기존 한의원들에서 다 치료를 잘한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그 팔체질 한의원에 오는 사람들은 기존에 뭔가 치료가 잘 안 되는 사람들이 주로 많이 오기 때문에 팔체질 한의원에서는 상대적으로 이 소음인들을 만날 기회가 없다고 생각했죠. 저는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하여튼 그 중에서도 수양체질보다는 수음체질이 더 많지 않아서 제가 진료실에서 뭐 1년에 만나봤자 5명 이 정도 만나요. 5명. 그러니까 5명 만나 많이 만나는. 네, 어떤 해에는 3명 만나는 적도 있고. 예. 네. 그 이따 보시면 되겠지만 제가 그래서 수음 체질 만날 때마다 사진 찍어놔요. 양해를 구하고. 왜냐하면 만나기 너무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이제 모델 여기 보세요. 초청 모델 체질 모델이란 말이야. 초청 모델 여기 하준욱인데 이분이 한의사 선생님이에요. 우리 같이 팔 체질 한 사람. 워낙 만나기가 어려우니까.
모델을 뭐 이렇게 이그 영상을 뭐 소개하기가 힘들어가지고 공부할 때마다 맨날 불러가지고 이제 제가 귀찮게 하는 그런 분이에요, 지금. 그래서 아마도 이 영상이 공개되고 있는 걸 알면은 속으로는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겉으로 내색 못하고 그런 사람 맨날 팔아먹거든 제가. 맨날 팔아먹기 때문에 성함도 알려드려야 돼. 하여튼 여기 뭐 관악구 혹시 아시는 친지분 계시면 아프시면 이리 가시라고 하세요. 관악구 무루환영 거기 삼성산 아파트라고 있어요. 삼성산 아파트 여기 이거 시흥에서 돌아가는 이렇게 여기 산길을 따라서 난 도로 있잖아요. 여기 제2경인에서 가면 경인교대 해가지고 이렇게 가죠. 저쪽에서부터 뭐 동일여고 뒤로 해가지고 이렇게 예그 가는 거기 삼성산 아파트라고 있는 그 거기 있어요. 상가에 있는데 하준호 원장인데 숨체질이에요. 예그 저기 이제 옷 입은 거 보세요. 어떻게 입으셨어요? 옷 입은 거 보세요. 일단 이거 공부니까 옷을 어떻게 입었어요? 매우 잘 입었죠. 매우 잘 입었죠. 네. 그 이제 체격이 어때요? 빼쩍 말랐죠. 어깨가 넓어요. 좁아요. 좁죠. 네. 소화 잘 못하게 생겼죠. 목소리 보세요. 이따가 이제 얘기하는 거 제가 틀어드릴 테니까. 자, 이분이 보여주는 특징 다섯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자고. 예, 1, 1. 느리다. 2. 말수가 적다. 목소리 작다. 낮다는 거지. 낮 목소리가 적고 낮지? 생기가 없어요? 생기가 없어요. 없다. 또 왜소해? 또 예? 뒤에 뒤따른다는 거죠. 뒤에다. 앞보단 뒤에다. 예. 앞장서지를 못한다. 예? 예. 소심하다. 또. 아, 여러분들이 실력이 많이 느으셨네요. 예, 답답하다. 다 나오네. 여기 수음체질 여기 특징 다 나오게. 답답해. 또. 아주 중요한 것도 안 나왔어요, 아직. 뭐야? 소화력이 부족. 그것도 말씀했어요? 예. 소화력이 낮다. 또 야식을 안 먹는다. 오. 야식을 안 먹는다. 또 복잡한 걸 싫어한다. 또 앞장서지 못한다, 여기. 또 아, 박수. 옷을 그냥 아무렇게 입었죠. 그러니까 이 옷을 그 남을 위해서 어떻게 입어야 되냐는 생각이 있는 거 없는 거야. 전혀 없는 그런 거를 신경을 안 쓰는 거야. 신경 안 쓰는 거. 일부러 저렇게 입었다고? 또. 아, 하준호 원장 지금 귀가 간질간질하겠다 이거. 또 눈매 날카롭지는 날카로워요? 예, 눈이 어때요? 눈이 선하죠? 눈이 선하다. 또 14번. 아, 중요한 건안 나오네요. 중요한 거. 예, 계속 얘기했잖아 이 사람이 지금. 어떻게 얘기했어? 중요한 거. 말을 하면 피곤하다고 했죠. 말을 많이 하면 힘이 없다. 톤을 높였다가도 도로 내려간다 그랬잖아. 전체적으로 어눌하죠. 에? 언변이 없잖아요. 어눌하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어색해. 밖에 앞에 나와가지고 말하는 게 굉장히 어색하죠. 예. 자기 환자들 자기 진료실 안에 들어오면 환자들이 계속 답답한 거예요. 말을 조그맣게 해가지고 아, 못 알아듣게 한다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을 팔아먹어야 되는데 예? 그죠? 네다 나왔네요. 예?
이거 알고서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자 이제 이날 이제 그 자기 차를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강의가 끝나고서 저는 그날 이제 제 차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이제 제가 이제 상도동 산다는 걸 알고서 그 저한테 형님 그러거든요. 형님 저기 제차 타고 가시죠. 자기 차를 가졌으니까 그래 이제 그러시다. 그래 이제 에? 갔거든요. 갔는데 시동이 안 걸려. 차가 방전돼가지고 겨울에 이제 그 배터리가 이제 겨울이고 너무 추웠으니까 뭘 틀어놓은 건 아니고 아마 배터리가 이제 좀 오래돼서 배터리 갈 때가 됐던 것 같아요. 배터리 갈 때가 됐어요. 됐는데 이제 그날 이제 우연찮게도 이제 시동이 이제 배터리가 나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이게 한번 이게 차를 뭐 1년을 몰고 다닌 것도 아니고 몰고 다녔으니까 시동이 안 걸리면 웬만하면 이게 배터리가 안 나갔다는 정도는 상식적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난 탔어. 타라고 탔어. 타는데 안 걸리는 거예요. 저만 산게 아니라 수양체질 그날 이제 수양체질 한명또 초청했거든. 수분체질 말고 수양체질 모델을 초청했어. 근데 그 원장하고 셋이서 둘이 우리 둘이는 이제 차에 앉았는데 안 걸리는 거야 이게. 그야 강원장 그거 배터리 문제인 것 같아. 근데 계속 이거를 한 20번 이거를 아 조금만 되겠죠 뭐또그 해봐야죠 뭐 이런 거 계속 해. 그러니까 그래 이제 그럼 아 하원장 이거 있잖아 이거는 배터리 문제가 되게 빨리 긴급 출동 서비스를 불러야 된다. 그래 이제 그냥 한 20번 하고 나서 이제 그거를 수긍했어. 출동을 불러야 된다는 거를 수긍했어. 그래 이제 그 자기 자동차 보험 이제 이게 있어야 되냐. 자동차 보험을 어디다 가입한지를 몰라. 어느 자동차 보험회사 가입한지 몰라. 그 집에 전화를 했어. 부인도 몰라. 그 너무 답답해가지고 저는 성질이 급해. 그 날씨는 춥고. 조금만 거기 추운 차 안에 있으면 감기 걸릴 것 같아요. 그렇지? 아 이제 그 예의는 아닌데 그 이제 양해를 구하고 원장 내가 여기다가 감기 걸릴 것 같으면 먼저 간다 나는 그냥 버스 가겠다. 그 사람들 거기다 두고 가면 안 되는데 하여튼 근데 아이 돈이든지 그 거기 상황에서 있다가는 감기가 된통 걸릴 것 같아. 그 하여튼 그래 이제 몰라 서로. 네?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동차 보험이 어디다 가입했는지 출동을 해야 되는데 그 긴급 출동 그거 신청만 하면 금방 올거 아니에요. 그 가까운 제일 가까운 데서 오니까 하여튼 그거 몰라. 그래서 그냥 저는 사태 해결되기 전에 그냥 집에 갔어 혼자. 성질 급한 저는 갔어요. 그 나중에 알고 봤더니 현대차에다가 전화해가지고 그 차가 쏘나타인데 현대차에다 전화해가지고 거기서 어떻게 해가지고 현대차 IS 안 돼서 왔대. 그래가지고 이거 해가지고 점프해가지고 시동을 걸어가지고 집에 갔다고 그 수양체를 태우고서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그러니까 자, 이 얼마나 세상을 향해서 협소한가? 예?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관심이 없다는 거지. 고집은 있죠. 고집은 있죠. 고집은 많죠. 목이 두 번째거든. 목이 두 번째. 목은 고집이거든. 목. 그러니까 자기 식대로, 그러니까 이 수체질은 자기 식대로 자기가 확인한 것이 확인돼야지 자기가 이해하거든. 그러니까 수음을 해가지고 이게 시동이 안 걸린다는 게 확인돼야지 이제 남한테 관심이 생기는 거야. 자기 식대로 해보고 난 다음에 그렇게 이제 했고, 예. 뭔 얘기를 하다가 일리 갔지? 여기까지 왔는데, 예. 부산에 있는 동의대학교에 다니던 학생이었어요. 동의대학, 제가 이제 거기 동의대학 가서 강의할 때 이제 또 이제 그 같은 학교 학생들 출신이라 거기서 초청해서 이제 말씀드렸던 건데, 그러니까 이 친구는 고향이 부산인데, 이제 자기 학교 앞에 이제 그
거기 와서 이제 하숙하거나 뭐 자취하는 친구도 있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가끔 이제 거기 가게 되면 보통 하숙집에서 야식 시켜 먹잖아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 자기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야식이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자기 머릿속에 밤에 무엇을 먹는다는 개념이 없는데 이제 거기 가보니까 신세계인 거지, 신세계. 아, 이 사람들은 밤에 뭘 먹는구나. 밤에 뭘 먹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친구 하숙에 가서 놀러 가서 같이 먹는단 말이죠. 그냥 먹으면 이제 그 사람 이 사람은 다음 날을 포기해야 되는. 그러니까 밤늦게 뭘 먹으면 다음 날을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태라는 건 얘기했고. 그리고 항상 이제 그이이 체질은 수자 수 체질 중에서도 음체질이잖아요. 수는 무슨 숫자예요? 예. 그러니까 수가 물이다. 물. 그 물의 속성이 생각해 보자면 물이 항상 물은 높은 곳으로 가요. 낮은 곳으로 가요. 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도 늘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다. 물 수음 체질들은 어느 모임에서든지 드러나지 않는 사람이 드러나지 있는 듯 없는 듯. 튀지 않는. 튀는 사람들은 토끼가 많은 사람들은 튀는 사람들이다. 토끼가 많은 사람들은. 그리고 제가 이제 그 사진을 다 찍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한 장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위가 약하다. 그러니까 천천히 조금씩 먹어야 된다. 우리 이제 속담 중에 예? 간에 기별도 안 가도록 먹는 사람이 있다. 그러니까죠. 간에 기별도. 그러니까 이게 이 사람이 먹는 걸 보면 아, 저 사람이 저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걸 먹고 있네. 그러니까 이 수음체질 때문에 생긴 속담이라는 거지. 수양체질 때문에 생긴 속담은? 이건 수양체질 때문에 생긴 속담이고, 이거는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것처럼 먹는 사람은 수음체질 때문에 생긴 속담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간에 마치 기별도 안 가듯이 조금 먹는단 말이죠. 조금 천천히 조금씩 먹어야 되는 사람이니까 위하수가 될수 있는 가능성이 많다. 협소하다. 그러니까 세상을 향한 창구가 협소하다는 거야. 소심하다. 그리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24시간 고민 중이다. 24시간 고민 중이다. 이분들은 24시간 고민이다. 무슨 고민을 하냐? 그냥 고민한대요. 그냥 고민. 24시간 고민이야. 24시간. 세상사가 다 고민이야. 그러니까 소심한 것과 연관된 거죠. 소심한 것과 연관된 거고. 그래서 때때로 불안정지심인데, 불안정지심은 뭐냐 하면, 전진할까 말까가 아니라 이렇게 할까 이게 늘 고민인 거야. 그 고민이 이렇게 할까 그걸 뭐라고 해? 결정장애 얘기 많이 하죠. 결정장애 결정. 그러니까 앞으로 나서기 전에 사전에 이걸 결정해야 되잖아. 이렇게 할까 한 다음에 이렇게 나서는 거잖아. 근데 이거 하기 전에 이거 이렇게 할까 계속 고민하는 거야. 결정을 못 하고. 그래서 불안정해지는 거야. 자기 마음이 늘 불안해. 고민이 많고 늘 불안한. 목소리 톤이 낮고 말이 느리고 힘이 없고. 이건 거의 하준호 원장이 모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인 거예요. 세 장애라니까 이제 가늘고 길다 몸통이. 가늘고 길다. 심하가 이렇게 여기 갈빗대 여기 사이가 흉곽 사이가 날카로운. 어깨가 좁다. 눈꼬리가 처졌다. 경험을 중시한다. 그러니까 너그럽고 헐렁하고. 아까 옷 입은 거 보세요. 굉장히 헐렁하죠. 물이 늘 스며들기 때문에. 그러니까 혹시라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무색무취하게 느껴질 수도 있다. 마치 어떤 특징이 없는 사람처럼 느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눈이 항상 울기 직전에 눈같이 눈을 보면 아 눈물이 금방 두두둑 떨어질 것만 같은 그뭐 비련의 여주인공. 그러니까 드라마나 영화에서 비련의 여주인공을 맡으면 잘 어울리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거의 이 체질이 맡으면 아주 아주 안성맞춤으로 잘할 것 같은 그런 눈이다. 그러니까 눈이 그러니까 토양 체질 토음 체질 토 체질의 눈은 정반대 반짝반짝반짝할 거예요. 반짝반짝반짝 반짝거리는데 수 체질의 눈은 눈물을 마치 그리고 눈물이 많아요. 그 드라마보다 맨날 우는 사람들
드라마보다 괜히 울잖아요. 눈물 찔찔 흘리고 그런 사람들이니까. 몸에 물기가 많기 때문에 눈물도 많다는 거죠. 그거 이제 아까 수양체질하고 수음체질하고 비교해드렸잖아요. 자, 여기 내장 구조가 보세요. 수체질은 이제 수양체질, 그러니까 수와 토는 수가 강한 쪽이고 토 약한 쪽은 둘이 공통점이 있어요. 근데 여기 두 번째 강한 장기가 수양체질은 금이 강하고 수음체질은 목이 강한 게 서로 다른 점이단 말이에요. 여기는 금이 약하고 수음체질은. 그러니까 여기는 자, 소심한데 둘 다 수양체질도 그렇고 수음체질도 둘다 소음인이기 때문에 소심해. 여기는 소심하면서 까칠해. 소심하면서 까칠해. 수양체질은. 여기는 소심하면서 너그러워. 소심하지만 너그러워. 예. 여기는 자기 영역 침범당하는 걸 굉장히 싫어해. 수양체질은. 자기 영역을 침범당하고 누가 친척이라 하더라도 집을 방문한다든지. 예. 그럼 아주 싫어해요. 네네. 그러니까 세계가 좁아요. 아까 말씀 협소한 거요. 그 여기는 느린 편인데 수양체질은 비교적 운동능력이 좋아요. 뭐 잘한다랬죠? 수양체질들은. 기계체조도 잘한다죠. 기계체조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뭐 주력도 좋고 달리기도 잘하고 하여튼 운동 능력이 두 체질을 비교한다면 수양체질은 수음체질보다 운동력이 좋다. 지구력도 있고 균형감각도 있고. 네? 여기는 헐렁한데 여기는 완벽주의적이다. 그러니까 지난번에 수양체질 우리 그 공부할 때뭐 했어요? 이렇게 플랜맨 그거 했죠? 플랜맨 영화. 네? 플랜맨 그거 봤죠? 그런 거다 완벽. 이론과 체계가 딱딱 맞아 떨어지는 걸 좋아해. 여기는 수양체질은. 그러니까 그게 뭔가 안 맞으면 굉장히 불안해요. 예. 여기는 객관적인 이론보다 자신의 경험을 앞세우는 태도를 보이고요. 여기 이제 여기 뭐 마치 목에 뭐가 걸린 것 같은 예. 이렇게 하는 분이 목에 뭐 걸렸다고 그래 뭐 이제 병원에 가면 검사를 해보면 무슨 특별한 것도 없는데 그런 걸 우리 한의학에서 매핵기라고 하거든요. 매핵기. 그게 이제 따져보니까 뭐 역류성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 역류성 식도염이나 후두염이나 이런 증상과 비슷하거든요. 그게 그런 게 많이 있어요. 수양체질들은 네네. 그리고 이제 수음체질들은 만성 소화불량 위화수를 많이 가지고 여기는 그 소음인인데 불구하고 소화력이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그 돼지고기가 나쁜데도 불구하고 돼지고기도 잘 먹고 탈도 잘안 나고 수양체질은 네. 근데 여기는 거의 돼지고기 보면 탈 나요. 수음체질. 그리고 이제 수양체질은 기본 특성이 뭐라 그랬어? 의심이라고 했잖아. 자신의 모든 삶의 태도가 의심이라고 그랬죠. 나쁜 의심이 아니고. 근데 이제 이게 나쁜 쪽으로 넘어가잖아. 그럼 뭐가 되겠어? 의처증 되고 우울증 되는 거. 예. 네. 나쁜 쪽으로 넘어가면 병적으로 넘어가면 의심이 과도하게 넘어가면 의처증이 되든지 우울증이 되든지 의심이 예? 병적인 상태로 가면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다. 예? 여기는 이제 예, 기운이 없기 때문에 보통 어지럽고 무력감을 많이 가지고 있는 경우가 두 체질을 비교한다면 수양체질과 수음체질을 비교한다면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제가 말씀드렸지만 참 알아내기가 잘 드러나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에 자신을 잘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체질이기 때문에 알아내기 힘들다. 이 사람이 그거를 여기 이제 유명인 모델 중에서는 자, 여기 요 이원영 씨 여러분들이 잘 아실 만한 분은 아니에요. 유명하지 않은 배우 이원영 씨고 여성분은 성유리 씨는 우리 이제 같이 공부하던 선생님이 성유리가 수음체질인 것 같다고 이제 제보를 해가지고 이렇게 한번 관찰해봤더니 그런 것 같아요. 여기 눈물, 성유리 눈물 잘 어울린다. 그리고 이윤서 국민 약골이라고 불리고 있는데 예. 그래서 누구랑 결혼했어요? 한의사랑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원영이랑 배우는 아까 나왔던 하준욱 원장님이 자기 진료실에서 만났어. 이분이 자기 이제 진료를 찾아와가지고 봤더니 수음체질이더라고 저한테 제보해가지고 제가 이제 보시면 이거는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리는 그 친구 얘기한 거고요. 이것도 아까 그 친구 얘기 다음 더 보험에서 야식 얘기 했고 이게 이제 전에 그첫 시간에 약간 알려드린 적이 있는데 한때 요즘 문제 뭐 약간 지나갔어.
유행이 요새는 뭐가 유행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한참 감리차 많이 먹던 시절이 있었잖아요. 감리차.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한 우리 동료가 그러니까 공중보건이라서 이제 보건소에 근무하고 있는데 자기 보건소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 뭐 어느 날 이제 그 두드러기가 생겨가지고 알러지가 생겼는데 원인을 못 찾고 있는데 그러니까 그걸 따지고 봤더니 그때 한참 감리차를 먹어서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체질을 보니까 수음 체질이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감리차 먹고 오래 먹으니까 두드러기가 생긴 그런 케이스였고 이거 또 다른 케이스는 이제 보리차에 관한 건데 이제 그거는 제가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모녀가 함께 했고요. 그리고 이 수음 체질은 사과가 좋은데 사과가 날 것으로 먹는 것보다 사과를 구워서 수음 체질은 구워서 먹으면 오히려 소화가 더잘 되고 그러니까 흡수가 잘 된다. 사과 파이도 괜찮다. 그러니까 사과 좋은 과일인데 구워서 먹으면 좋다. 네. 간에 기별도 안 가는 거 이제 있고요. 그리고 이제 수음체 특징을 이제 아까 나왔던 우리 하우준 원장 생각하면 될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미 다 얘기를 하겠는데 마른 체형이다. 그러니까 퉁퉁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소화력이 왜 그러냐면 이제 다그 같은 체질 내에서도 다양한 특징을 보이는 거는 부모 인자. 만약에 이 사람이 한쪽은 수체질의 부모의 기운을 모두 물려받았지만 한쪽은 소화력이 강한 체질의 기운을 물려받을 수 있잖아. 토이거나 이런 사람들. 그러면 이제 소화가 그렇게 과하게 약하지 않은 수음 체질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전형적인 수음 체질들은 보통은 마른 체형이다. 그러니까 소화가 잘안 되기 때문에 적게 먹을 수밖에 없고 적게 먹다 보니까 에너지가 부족해지고 남는 살을 찌울 여력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체질은 말라게 된다. 상체보다 하체가 퉁퉁할 수 있다. 상체가 약하고 소음인들은 그래. 소양인들은 상체가 발달했고 하체가 빈약하고요. 골반이 빈약해요. 그러니까 반대로 소음인들은 상체가 빈약하고 하체가 그래서 그니까 옛날에 뭐 어른들이 애기 잘났게 생겼다 그런 골반이 발달하면 애기 잘났게 생겼다 그러잖아요. 사실 그래요. 그러니까 신장이 약한 사람들은 불임이 잘될될수 있고 출산에서도 수월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근데 소음인들은 보통 출산 뭐 하여튼 다잘 된다. 눈꼬리가 처져 있다. 어깨가 좁다. 눈이 눈물을 머금고 있는 듯하다. 가슴이 자주 두근거리고 불안할 때가 많다. 불안할 때가 많다. 말이 느리고 음성톤이 낮다. 내성적이고 소극적이고 느리다. 네? 무리에 끼어 있어도 별 개성이 없다. 네. 그래서 이제 어떤 학생이 아까 이제 여기 교복 입고 왔던 이 사진 보셨죠? 교복 입고 왔던 그 학생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 학생인데 자 모든 게 느려. 모든 게 느리니까 담임이 그 느린 것 때문에 이해가 드러나는 거죠. 그러니까 느리니까. 밥 먹는 거 느리고 뭐든 그 이해도 느리고 공부가 좀 느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도 느리고 모든 게 느리니까 그러니까 쉽게 따 당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무리 속에서 따 당할 수 있는 예예예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리고 아주 소심하기 때문에 네. 그런 위험성이 있어요. 존재감이 없고 강렬함이 없다. 어느 모임에 가도 그것에 맞춰주는 사람이다. 조용하고 넉넉하고 잘 참는다. 잘 참아요. 마치 물처럼 주위에 잘 스며든다. 네.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준다. 자신의 말을 하는 것보다 들어주는 걸 잘하겠죠. 네. 주변에 대해 좋고 나쁨의 판단을 잘 하지 않는데 자신 스스로는 잘 알아요. 상대가 딱 보면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의 판단이 빨라. 이 사람은. 근데 그거를 남한테 발설하지는 않아. 근데 자신은 잘 알아. 네네. 그리고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수양 체질과 비교하면 주변에 대해 좀 헐렁한 면에 여유가 있고 수양 체질과 비교하면 결벽적의 경향은 별로 없고
그리고 이제 얘기를 해도 핵심만 딱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위 배경을 막 시시콜콜하게, 그 말이 좀 장황하고 글도 장황해. 글을 쓸 때도 장황해서 핵심을 잘 전달하지 못하고 아주 장황하게 쓰는 경향이 있어요. 아까도 얘기했잖아. 24시간 고민한다. 24시간 고민해. 고민의 연속이라서 결정하는 게 어렵다는 거야. 늘 고민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 많이 해. 그 결정을 못 해. 판단이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거는 또 우리 같은 동료, 자기 부인 얘기를 해줬는데, 이런 얘기를 해줬어요. 무엇을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이미 준비를 끝냈잖아. 그러니까 만약에 무슨 제가 저처럼 무슨 뭐 강의를 한다거나 뭘 한다고 누가 나가 발표를 한다거나, 그 발표 시간이 발표시 5시야. 근데 이미 3시까지 준비했잖아? 그 2시간 어떻게 해? 여유롭잖아요. 그 2시간 또 고민하는 거야. 이미 다 준비했는데. 그 얘기예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데 일찍 끝내고 시간이 남아도 그것을 계속 걱정한다. 네. 그렇대요. 자기 부인이. 그러니까 자, 맛집에 관심이 없겠죠. 당연히. 네? 먹는 것에 관심이 없으니까. 식탐은 당연히 없겠죠. 네. 야식을 이해할 수 없다. 색채 감각이 무뎌서 옷을 고르더라도 아래 위에 조합이 어색한 것을 고른다. 이것도 이제 이것도 그 그런 부인을 둔 동료가 증언해 준 거예요. 같이 자기 부인하고 옷을 사러 가면 꼭 이렇게 고른대요. 아래 위가 어색한 걸 고른대. 꼭한 번도 단한 번도 아래 위가 어울리는 거 고른 적이 없대. 자기 부인이. 노란색이 어울린다. 이제 불편한 거를 보면 항상 소화 면제로 고생하고 잘 토한다고 했죠. 아까 그 박성호 선생이 설사 가졌다. 대변이 보통은 묽은 편이에요. 예. 트림을 자주 하고 그런 경향을 가지고 있는 수음 체질이고요. 약간 이제 요거는 시간이 약간 남아서 그냥 빼기로. 자, 볼까요? 요게 어느 날 신문에, 예? 요렇게 신문에 1월 1일 날, 음력 1월 1일 날 신문에 난 거죠. 예? 요게 명이 차자 한국당 밟은 골드링 씨 이렇게 나와서 명이 차자 한국당을 밟았어. 이 사람이 골드링이야. 볼까요? 한번 읽어볼게요. 명의를 차자 한국당에 수륙 수만리. 예? 수륙 수만리. 물 건너 바다 건너 하여튼, 예? 곳곳 헤맨 미국인. 명의를 찾아서 수륙 수만리를 헤맨 한 미국인이 22일 하오 한국당을 찾아왔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됐냐면 공항 사람한테 닥터건을 물어본 거야. 공항에 내려가지고. 닥터건. 그러니까 완전히 무슨 해운대에 가서 무슨 바늘찾기잖아. 예? 근데 이제 그때는 외국인들이 뭐 우리나라에 자주 오거나 하여튼 그렇게 활발하던 시절이 아니라 이때가 언제냐면 1965, 66년도쯤. 예? 1966년도쯤일까요? 그까요? 예, 66년도쯤이요. 이게 경향신문 66년 1월 29, 22일자네요. 그러니까 66년, 1966년이니까. 예, 그래서 닥터건을 제가 볼게요. 다시. 10년간의 심한 위장병으로 수척해진 몸을 이끌고, 예? 10년간, 예? 몸을 이끌고 공항에 내린 미국인 골드링 씨는 입원만은 하면서 희망 속에 부풀어 있는 듯 했다. 예? 이 사람이 아주 경력이 하버드 대학에서 아주 똑똑한 사람이잖아요. 하버드대 동양문화 전공했는데 사실은 이 아버지가 이 사람 유태인인데 아버지가 굉장한 부자야. 예. 근데 이제 10년 동안 위장병을 앓기 시작했으니 알았으니까 좋다는 병원을 다 돌아다닌 거죠. 고칠러. 그러니까 미국 내에서만 돌아다닌 게 아니라 예. 그러니까 그때부터 뭐 명의를 찾아서 캐나다, 멕시코, 하와이 등지를 헤매다가 소문을 듣고서 어딜 갔냐면 일본을 간 거야. 일본을 가서 누구를 만났냐면
일본 의사가 이름이 오카베 소도라는 분이에요. 이거 찾아가는 분이에요. 네, 오카베 소도. 이분이 건도 선생이 일본에 가서 논문을 최일치 논문을 발표했거든요. 1965년 10월 20일 날 18일부터 20일까지 동경에서 개최된 국제 친구학회라는 학술 대회에 참석해 가지고 논문을 발표했어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 학술 대회를 개최한 단체가 뭐냐면 일본 친구 치료학회라는 단체야. 예? 근데 이 오카베 소도라는 분이 여기 회장님이에요. 예. 여기 회장님인데 이제 그때 이제 권도 선생이 자기 최신 논문을 발표했는데 오카베 소도도 이 학술 대회에서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권도 선생이 보기 논문을 보니까 굉장히 흥미로워. 그러니까 침을 놨는데 간염을 고쳤다고 이제 발표한 거예요. 그래 흥미로워 가지고 권도 선생이 오카베 소도 진료실을 방문했어. 진료실을. 그러니까 어떻게 그 고치는지 궁금해가지고 방문했는데 이제 거기서 대화를 나누다가 오카베 소도 씨가 하는 말이 자기가 지금 미국인 한 명을 고치고 있는데 도무지 못 고치겠다. 자기를 찾아가지고 여러 나라를 돌다가 여기 일본까지 왔는데 자기가 지금 이 사람을 분명히 고쳐주고 싶은데 도무지 못 고치겠다. 일본에 한 명. 근데 그날 여기를 방문했을 때는 그 사람이 없었어. 없었어. 없었는데 그냥 그 얘기를 한 거야. 오카베 이분이 오카베 소도가 예? 얘기를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이 사람을 당신한테 보낼 테니까 당신이 고쳐달라. 이게 된 거죠. 그래 이제 권 박사는 이제 여기 한국으로 귀국했고 학술대회 끝나고 귀국했는데 이제 찾아온 거예요. 1960년 1월 달에 이제 여기 65년 10월 달에 가가지고 그 얘기가 있었는데 와가지고 근데 그거를 제가 그냥 생각하기에 무슨 주소도 안 가르쳐줬는지 주소가 있었는지 골드링한테 닥터 권에 주소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어. 예?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이 사람은 금양체질. 이 사람은 금양체질. 닥터 권도 금양체질. 오카베 씨는 금양체질 아니고 하여튼. 근데 그러니까 그냥 다짜고짜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닥터 권을 찾은 거죠. 예? 그때는 김포니까 김포. 인천도 아니고 김포. 김포공항에 내려가지고 골드링이라는 분이 다 찾은 거지. 그러니까 마치 이 사람이 자신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지. 그 기자들이 몰렸을 거 아니에요? 웬 낯선 외국인이 와가지고 그냥 닥터권을 찾고 있다. 그래서 이제 기자들이 각 신문사 기자들이 예? 각 신문사 기자들이 아 뭔가 이게 좀 흥미로운 일이다 해가지고 몰려서 그 취재를 했어. 취재를 했더니 이 사람이 그냥 내가 이런 사람 일본서 지금 닥터권의 소개를 받고 왔는데. 왔는데 내가 닥터권을 찾고 있다. 그랬더니 권 박사가 일본 가가지고 친구학회에 참석했던 것이 신문사에 기사가 난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취재했던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아, 나 안다 그 사람. 나 닥터권 누군지 안다. 어떤 기자가 그래 알려줬어. 연락이 돼서 닥터권한테 전화 연결시켜줬어. 띡띡 전화를 했어. 그래서 둘이 만났어요. 예, 그러니까 자 했는데 2년 전에 일본으로 66년도에 왔는데 2년 전에 일본을 건너와서 하다가 여러 가지 치료를 받았는데 일본 의사들도 두 손을 번쩍 들었단 말이죠. 마침 지난해 10월 동경서 열린 국제 친구학회에서 한국 한의가 유명하다는 말을 전해 듣고 이 사람한테 오카베한테 닥터권이라는 사람이 아주 유명한 치료법을 가지고 있다는 걸 전해 듣고 예? 한의사 권도원 씨를 온 것이라는 거야. 예.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일본에서 무작정 닥터권을 찾아온 골드링은 39살 미혼 남자였대요. 유태인이었어요. 굉장한 부호의 아들이었어요. 예? 그 자기가 앓고 있던 위장병 때문에 결혼도 하지 않고 병을 고치러 미국 전국을 돌고 다른 나라에도 가고 뭐 하여튼 여러 캐나다, 멕시코 갔다가 일본까지 가서 오카베 소도를 만났던 거죠. 그런데
3년 동안 치료했어요. 옷값에서도가. 근데 3년 동안 치료했는데도 뭐 하여튼 되는 듯하다 안 되고 되는 듯하다 안 되다가 그래서 이제 해보니까 금형체질이야. 골드링이. 그래서 치료했는데 바로 좋아졌어요. 다음날.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워낙 부자니까 예, 그 부암동에다가 집도 없고 일본서 3년 했으니까 아 치료가 금방 될 거라고 생각 안 하고 집도 없고 그리고 이화여대 나온 여자 고용해가지고 밥 해주는 사람 이화여대 나온 여자를 고용했어 골드링이 예 그래가서 이제 음식 자기 밥 해주는 음식 해주는 해서 했는데 일곱 여덟 번 맞고 병이 다 나아버렸대 일본으로 이제 여권 그거 갱신하러 일본에 갔는데 뭐다 나와버려가지고 오지 않은 거예요. 네, 그렇게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런 일화를 네, 신문에까지 난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굉장히 하여튼 칠침이 효과가 좋다. 네, 간접 광고 하는 걸로. 에, 뭐 논의는 좀 옛날부터 많이 뭐 알려진 거 비싸잖아요. 논의는 아마도 수체질이 좋을 겁니다. 논의가 한약재예요. 논의 열매 말고 논의가 한약재인데 수체질에 좋은 약재거든요. 흔히 그냥 정력재로 알려져 있는 예, 그게 한약 이름이 파극천이에요. 파극천. 하여튼 이래저래 하다가 보니까 이제 막바지가 다 가까워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7명 17분한테는 제가 이미 이제 체질표를 드렸고요. 아직 체질표를 받지 못하신 분들은 이제 빨리 오셔가지고 네. 아직 한 번도 방문하지 않은 분도 계시고. 네, 하여튼 빨리 오셔가지고 네 그리고 이게 이제 뭐 예. 여기 김정희 어르신은 지금 체질표를 바꿔서 굉장히 지금 마음에 동요가 생기셔가지고 지금까지 먹던 것을 이제 이렇게 끊어야 되느냐 이제 뭐 계속 먹어야 되냐 이런 이제 아주 고민에 빠져 계신데 그러니까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제 경우 저는 이제 여기 어르신하고 같은 체질이잖아요 예? 제 경우를 말씀드리자면 저는 그러니까 밀가루가 이로운 사람이에요. 모금님 밀가루가 이로운 사람인데 제가 군대를 1991년에 제대했어요. 7월에 제대하고 그리고 결혼은 일찍 했거든요. 90년에 결혼했어요. 2월 달에. 이때는 이제 아기가 있었는데 제대하고 보니까 돈이 없어. 그러니까 서울에서 이제 새 식구가 살아야 되는데 새 식구가 살 만한 집을 얻어야 되는데 돈이 없어. 그래가지고 할수 없이 처가로 들어갔거든요. 처가로 들어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여기 제기동에 다닐 때부터 해가지고 아침을 달라는 게전 너무 좀, 하여튼 그래서 하여튼 그때부터 빵을 먹기 시작했거든요. 아침을 빵을 먹게 됐어요. 아침을 빵과 옛날에는 뭐 우유를 먹었는데 근래에는 빵과 커피를 먹어요. 예, 이 이후로 91년 7월 이후로 지금까지 아침에 밥을 먹어본 거는 한 10번도 안될것 같은데 10번은 뭐더될것 같다 다른 데 나가서 먹었다면 하여튼 거의 이때부터 얼마 됐어요 얼마나 오래됐죠 그죠 예, 20년 넘었죠 예, 8년째 28년째 그렇게 만약에 무슨 이게 빵 먹고 무슨
무슨 문제가 많이 생기면 빵에 무슨 뭐 방부제 들어갔다고 뭐 얘기 막 하고 해롭다고 밀가루 먹으면 해롭다고 막 사람들이 얘기하고 있는데 부르짖고 있는데 그건 벌써 좀뭐 암쪽이 걸렸든지 무슨 뭐 배가 빵꾸가 났다든지 뭐 했겠죠 그죠 예그 독이 다 쌓였으면 28년간 그런데 이제 이렇게 먹고 어떤 이 중간에 제가 2년 동안 제천에서 혼자 살았던 때가 있었어요 제천에서 혼자 아이들하고 철을 미리 서울에 보내고 2년간 이제 주말 부부가 혼자 살았는데 어떤 날은 밥을 해 먹어야 되니까 밥 해먹기 귀찮은 날은 세 끼를 빵을 먹거든 세 끼를 아침에도 빵 먹고 점심에도 빵 먹고 저녁에도 빵 먹고 그럼 되게 행복해요 되게 행복해 이게 제천 말이 이제 이어그 이게 나도 모르게 튀어나올 때 제천 말이 튀어나와요 하여튼 그렇게 그러니 그렇게 하여튼 빵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어머니가 워낙 빵을 잘 만드신 분이라서 빵에 적응돼서 그런지는 알수 없지만 하여튼 빵을 좋아하고 집어서 빵 얘기가 이 침이 그거잖아 입에 침이 고여 아 이거 맞아 하여튼 그렇고 고기를 무척 좋아하고 그 이제 옛날에 고등어도 많이 먹었고 고등어가 뭐 한국인이 좋아하는 생선이잖아요 고등어 말고 이면수 이런 것도 많이 먹고 그 생선을 많이 먹었어요 체질하기 전에는 그때는 열심히 먹었죠 그 모르고 먹었으니까 먹는데 요즘 이제 간혹 이제 막 이제 저는 말고 이제 저희 집사람과 아이들은 채식을 안 하거든요 저만 열심히 하지 예. 그런데 간혹 이제 생선을 먹으라고 꼬신단 말이지 한 조각 먹으라고 많이도 아니에요 한 점을 딱 먹잖아요 30분도 안 돼서 두드리고 올라와요 몸이 금방 예민해져 가지고 예. 30분도 안 걸려 두드리고 올라오는 게 예. 그 고등어를 만약에 한 젓갈을 살을 먹었다면은 그리고 전에는 이제 그 체질하기 전에는 서울서 개업하고 있을 때인데 그 옆에 옆집에 이제 그 뭐가 있었냐면 불낙 전골 그러니까 낙지 예, 낙곱 전골 낙지랑 곱창이랑 해가지고 전골하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손님이 오면은 뭐 마땅히 갈 데가 없어가지고 그 집에 늘 갔거든요. 그러면 그 집에 가가지고 그 낙지 요리만 먹고 오면 체하는 거예요. 그때는 몰랐죠. 근데 그 한의원이니까 소화제가 많잖아요. 한방 소화제를 어떤 걸 먹어도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냥 점심 때 낙지 요리를 먹었으면 그 하루 종일 하루 답답한 게 가시지가 않는 거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저에게 맞지 않는데 하여튼 해산물 중에 여러 가지가 맞지 않는데 저한테 최고 해로운 건 낙지인 것 같아요. 낙지 하여튼 낙지를 그렇고 그 고등어는 그런 근데 뭐 약간 뭐 조기 같은 건 약간 괜찮아요. 그 이제 재작년인가 저희 이제 가족끼리 제주도를 갔거든요. 그 이제 아들이 뭐 맛집을 뭐 찾는다고 갈치 이거 통구이 나오는 집에 갔어요. 갈치 통구이 딱 나오는 집에 갔는데 제 아들하고 저는 같은 체질이고 저랑 제 아내랑 딸이 같은 체질이 수양 체질. 거기는 수양 체질 우리 저는 둘이는 모금 체질인데 그거 먹고서 저랑 아들이랑 그날 밤새도록 토하고 설사했어요. 그거 먹고. 예. 네. 그러니까 네 명이 같이 뭐가 토하고 쌌으면은 뭐가 식중독이라고 신고할 수 있는데 둘이만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하여튼 비싼 거 되게 비싼데 이거 예 되게 비싸요 하여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통구이로 나오는데 그런 일이 있었다 그러니까 웬만하면 안 먹고 거의 뭐 하여튼 해산물 먹어본 거야 예. 어르신 잘 지키세요. 고기 싫어하세요? 예, 고기 이제 저기 정을 붙이세요. 네. 그래서 저희 아내가 최고로 불만이 제가 체질하고 나서 최고 불만이. 그러니까 어디 가져가면 나는 무조건 그냥 단호하게 얘기하거든요. 안 먹어. 어디 가져가면 안 먹어. 이러니까 왜냐하면 이게 이제 또
제가 이제 또 다른 사람들하고 특별하게 저는 이제 이렇게 강야로 다니는 사람이니까 제가 늘 그것을 경험하고 그거 경험한 상태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렇지? 저에게 확신이 없으면 남한테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거짓말이 되는 거니까 내가 경험하지 않고 내가 확신도 없는 거를 다른 사람한테 전달하고 그러니까 확신을 전달해야 되는 일인데 저에게 그냥 확신이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상대방 금방 다 알거든요. 이 사람이 이걸 진심으로 한 얘기인지 자신이 알지도 못하는 걸 얘기하는 건지 대부분 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더 철저하게 지키고 다음에 이제 또 다음 시간에는 제가 어떻게 식사 해놨는지 또뭐 인터뷰한 게 있으니까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할 겁니다. 다음 이제 체질은 토음 체질이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날은 이제 뭐 하여튼 또 제가 또 지난 강의 동안 못다한 얘기도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